안녕하세요. 송은영만 철학원입니다. 오늘은 신시장명 가능한 이름과 들어오지 말아야 할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무료 이름 풀이를 원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송은영만 철학원이니까 자,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시장명이 해당이 되는데요. 자, 신시장명. 자, 좋은 이름, 나쁜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는 성명학의 이론이 통일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이쪽 말 다르고 저쪽 말다 달라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론에 의해서 장명을 해야 되느냐? 자, 장명의 이론은 90%의 이론이 있고요, 10%의 이론이 있습니다. 자, 90%의 이론은 어떠한 이론이냐? 많은 성명학자들, 대부분의 장명가들, 역수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90%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10%는 뭐냐? 소수의 이론,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이 소수의 이론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장명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는 모르지만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에 의해서 장명을 하는 것이지, 자, 이 이론을 따라가서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따라서 많은 장명가들, 많은 성명학자들, 많은 역수들이 주장하는 이 이론을 따라서 장명도 하고 이름 부리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먼저 발음무용 상생생극.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상생과 상극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항상 암기를 해 두어야 됩니다. 자, 목생마,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상생이면 좋고요. 상극이 있어요. 자, 목국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상극이면 나쁜 일입니다. 그러한 뜻입니다. 자, 신시성씨예요, 오늘. 신시. 신하게 되면은 뭡니까? 초성과 중성을 고려를 해서 사자는 금이죠. 금의 발음, 나다랏은 화죠. 화의 발음. 따라서 신시성씨는 금의 기운도 들어있고 화의 기운도 들어있다예요. 여기까지는 발음오행이요. 자원오행과 발음오행을 이렇게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발음오행은 발음오행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발음오행을 가지고 사주에다 대입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주에서 금이 부족하다 해서 뭐 금오행이 들어온다거나 한글로 뭐 수가 들어온다거나 다음에 진이 들어온다거나 뭐 준이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장명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발음오행은 어디까지나 서로가 상생상극을 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신시성씨는 발음오행으로 금의 기운과 화의 기운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 목화 토금수, 어떠한 발음이 들어와도 상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석자로 장명하지 않습니까? 자, 이 발음의 여기, 이 발음이 어떠한 발음이 들어와도 모두가 상생이다. 그 뜻입니다. 자, 다수의 이론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90% 이러니까. 자, 소수의 이론은 10%예요. 다수의 이론. 많은 성명학자들, 대부분의 장명가들, 역술인들이 생각하는 이론이에요. 그 이론이 초성끼리 상성으로 보면 좋은 이름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성을 고려해서 상극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화합금으로, 이런 금이 되죠. 그러니까 신서영합이 되면 금이 되죠. 이게 토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금금토로 초성끼리 상생이니까 이 초성을 우선으로 한다. 그 뜻이에요. 신지용도 여기 종성을 고려하면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화극금으로. 그렇지만 초성끼리 상생이잖아요. 이렇게 금이 되고 토가 되고. 그래서 금금토로 신지용에도 좋은 이름에 들어갑니다. 자, 신성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금이 되고 토가 돼서 금금토. 신지우도 역시 금금토고요. 신지윤도 금금토. 자, 신현수도 역시 금토금인데요. 금이 되고 토가 되죠. 금이 되고. 근데 뭡니까? 토에서 일로 넘어가면 토생금이에요.
근데 밑으로 내려가도 화생터가 되죠. 만약에 내려가지 말아야 돼. 내려가면 여기서 화학금을 여기서 걸려요. 그래서 초성길이 금토금으로 상생된 이름이니까 좋은 이름이다 그 뜻입니다. 신현주도 마찬가지예요. 금토금이에요. 내려와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초성길이 상생이니까 좋은 이름. 신서구도 마찬가지예요. 금금토가 되죠. 근데 여기서 밑으로 내려올 수가 없죠. 금금목으로 내려오지 말아야 돼. 알아서 넘어가면서 토생금으로 역시 금금토로 좋은 일입니다. 자, 신성형도 마찬가지 밑으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금금목으로 다시 바로 넘어가라. 신진우도 마찬가지 밑으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화합금으로. 그래서 초성길이 이렇게 상생이니까 자 이렇게 초성을 우선으로 해서 자 이렇게 장명을 하면은 좋은 이름으로 평가를 한다 그 뜻이에요. 자이 이름을 상극으로 보지 마라. 자, 초성길이 상극의 이름이 모두가. 초성길이 상극이라 하더라도 중성을 통과하면은 역시 좋은 이름으로 평가한다. 그 뜻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전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신관우 하게 되면 초성길이 얘가 금이 되죠. 목이 되죠. 막혔어요, 이렇게. 그러면 초성길이 여기 넘어가죠. 토가 되죠. 그럼 여기서 목토로 막히죠. 그럼 양쪽으로 다 막혔네? 금 이름을 나쁜 이름으로 평가하냐? 아니라는 뜻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 이리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목생화. 자, 이 화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넘어갈 수가 없어요. 목극토. 밑으로 내려와라. 그 뜻이에요. 그럼 목생화가 되죠? 이거 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화생토로 이렇게 넘어간다. 그 뜻이에요. 자, 신관영도 신건호의 위치와 같습니다. 자, 일로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목성을 이렇게 넘어가요. 일로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밑으로 통과를 해서 화생토로 간다. 그 뜻입니다. 신건희도 마찬가지예요. 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중성을 통과해서 목생화,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화생토로. 신건호도 마찬가지예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화를 통과해서 목생화가 되죠. 여기서 바로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밑에 발음을 통과해서 화생토로 넘어간다. 그 뜻이에요. 자, 신경미는, 역시 얘가 화죠? 이렇게 목생화로 넘어가죠?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거 토니까. 다시 바로 넘어가라. 여기서 역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승길이 금이 되고, 이거 목이 되죠, 이거. 토가 되지만 버리고, 다시 수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금, 목, 수.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화가 되고요. 야, 목이 되고, 내려오지 말고 목생수 그러니까 화생목 목생수다 그 뜻이에요. 신경미도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밑으로 내려오지 말고요. 목도가 되니까 신라인은 종성길이 이렇게 화토 역시 좋고요. 신규민도 역시 화목수 좋고요. 신라인도 이렇게 화가 되고 토가 돼서 화화토로 좋은 이름. 신나영도 역시 화화토가 되죠. 이렇게 좋은 이름. 신나윤도 화가 되고 토가 되고. 신리온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화화토로 이렇게 좋은 이름입니다. 따라서 이 이름이 상극으로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초성과 중성을 고려를 해서 자 이렇게 장명을 해도 좋은 이름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러한 뜻입니다. 자, 여기는 가운데 목의 발음이 들어와서 끝에 토나 금이 들어왔어요. 자, 여기까지는 상생이죠. 이렇게 복생화로. 근데 여기서 다 바뀌었죠. 목이 되고 토가 되고 여기서 바뀌었습니다. 신국증이도 여기서 바뀌었어요. 신경준도 여기서 이렇게 금강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경화도 바뀌고 여기서 가영이, 가은이, 신가은, 신가윤, 신가연, 신경에 여기서 끝에서 다 박혔어요. 따라서 여기까지는 상생이지만 자 여기서 다 박혀서 좋지 못한 일입니다. 여기서 다 막혔어요. 이렇게 경화도 마찬가지고 국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끝에 가서 토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금이 들어와서 막힌 이름. 그러니까 이 이름은 가운데 목이 들어와서 좋은 이름. 이 이름은 가운데 목이 들어와서 나쁜 이름. 다시 한번더 보겠습니다.
자, 이 이름은 가운데 목이 들어와서 여기는 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상생이죠.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죠. 이렇게 금강목으로 밑으로 내려올 수도 없어. 복국토로. 그래서 다 막힌 일입니다. 신귀진도 마찬가지예요. 이래 넘어갈 수가 없어요. 금강목. 그래서 신귀진도 나쁜 이름. 신규서도 여기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규성이도 마찬가지고요. 금강목으로 다 막혔습니다. 신강준도 막혔습니다. 자, 밑에 토가 있죠. 내려올 수도 없고요. 여기 넘어갈 수도 없어요. 신강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내려올 수도 없고 다 넘어갈 수도 없다. 그래서 이 이름이 신세대 이름인데 진시성씨는 이렇게 정명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옛날 이름이죠. 이 이름. 자, 이름 모두가 좋지 못한 이름이 들어갑니다. 자, 신경숙이 여기는 상생인데 끝에 가서 이렇게 금금목으로 막혔죠. 신경숙이. 신경진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상생인데 여기서 막혔죠. 자, 신경준도 여기서 막히고요. 신계순이 옛날에 계순이 많이 이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막혔어요. 경자도 마찬가지고요. 신경순이, 신경선이, 신경수 모두가 끝에 가서 이렇게 막힌 이름을 해서 자, 이름은 좋은 이름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자, 얘 이름을 자 우리가 목화토금소가 있죠. 근데 목이 세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화가 세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토가 세 개, 금이 세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수가 들어오는 세가. 그럼 목화토금소 행정에서 목이 세 개면 좋고요. 토가 세 개면 다 좋아요. 근데 여기는 화세개 나쁘고 금세개 나쁘고 수세개 나빠. 야, 금세 개가 들어왔죠? 이건 나쁜 이름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신지수 금이 되고 금이 되고 금이 되고 이게 나쁜 이름이에요. 신성준도 금, 나쁜 이름이다. 신수진도 금금금, 신서진도 금금금, 신서준이, 신채준이, 준수, 진수, 신지성. 자, 이 이름이 모두가 자 금금금으로 나쁜 이름이다. 자, 이름은 이쁘잖아요. 자, 이렇게 작명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이 세 개는 좋고, 자, 토가 세 개는 좋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나쁘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신시장명 좋은 이름, 나쁜 이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송은양면철학원에서는 장명을 하는 곳인데요. 장명에서 지켜야 할 상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 30여 가지 법칙을 준수를 해서 장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무료 이름 뿌리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카페로 들어오시고요. 여기는 유료에 해당이 됩니다. 카톡도 있고요. 자, 어느 곳에 들어와도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신시장명, 좋은 이름, 나쁜 이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